이제 난 무지개로 변신, 다시 또 달빛으로 변신, 어디든 뜨거워지고 변신, 참을 수 없어 무엇이든 변신. 박식한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정도로 저도 뭐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블랙홀이 처음으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평소 상상만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했던 블랙홀이 모습을 딱 드러냈을 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설렜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복사이론이 다시 요즘 주목을 되게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복사열을 통해서 그 블랙홀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좀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어떤 우주에 존재하는, 되게 까마득해 보이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미지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고 관찰함으로써 자기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관찰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어떤 호기심들, 과학적인 호기심들이 결국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인류의 어떤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되게 기대가 높습니다. 저의 음악 세계의 기원, 글쎄요. 그냥 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되게 자세히 보면은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음악의 첫 번째 기원 역시 자기 자신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되게 모호한 어떤, 마치 그 블랙홀처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모호하잖아요. 내 자신 안에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모호한 부분들을 음악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음악적으로 표현해내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했던 내 낯선 모습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이 굉장히 기괴해지기도 하고 좀 변태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막 나오고 하면서, 그걸 또 바깥으로 꺼냈을 때 아, 내가 이런 모습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음악적인 기원은 내 자신이다. 저는 음악을 통해서 계속 변신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에게 지정해놨던 어떤 그런 형태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좀 그걸 깨고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어떤 다른 무언가 어떤 미지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변신해보고 싶기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무언가로 음악을 통해서 계속 변신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개인적 삶은 예전보다 되게 먹고 살만해졌고요. 이제는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런 거고, 사실 진짜 크게 달라진 거는 내 가치관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로지 음악이 나를 위해서 존재했었고 나만 잘하면 됐던 거였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 사실 신경도 안 썼고 좀 그런 고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음악을 해오면서 사실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꼭 우리가 잘해서만 이게 잘 된 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순간이나 꼭 뭔가 좀 큰 걸림돌을 마주쳤을 때 항상 그 부분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고, 정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수많은 도움들을 의지하고 상관없이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것들, 이 정도로 이제 우리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이 모습이 오로지 우리가 딱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구나. 현재 국카스텐이라는 밴드는 국카스텐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단단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내가 반대로 이제는 음악적으로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부터 좀 그런 가치관들이 좀 달라지게 되고, 그런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진행해가는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도 또 주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음악을 하면서 세상을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예전보다 조금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사실 가창력으로서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주목을 받을 거라고는
막 그렇게 크게 생각은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밴드를 음악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이게 막 보컬리스트로서 막 정체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악기라고 친다면은 많은 것들을 표현하면 좋은 거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무대에서 이제 막 연습을 하고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대중들 앞에서 보여졌을 때 그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와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고 배워왔던 그 요소가 딱 맞물리는 그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되게 극대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보여질 수 있게 되어서 때마침 되게 운 좋게 많은 분들에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복면가왕이나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그 사랑들이 저한테는 선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리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어떤 밴드의 우리 밴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음악적인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난해함 같은 것들 그 난해함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요소들이 약간은 친근감 있게 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중력 있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듣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되게 라이트하게 그런 부분들을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선물 받은 기분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